교육도시 프로젝트의 시작 지점은 바로 오픈에시 캠퍼스입니다. 오픈에시 캠퍼스가 교육도시 건설의 출발점이고 또 토대가 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기존에 있는 학교들하고 많이 다를 거예요. 학지하고도 다르고 교과 내용도 다르고 하여튼 뭐가 많이 달라요. 왜 이렇게 다르게 구성이 됐는가 하는데 그 내용을 이번 에피소드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픈에시 캠퍼스가 무엇이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그걸 어떤 정확히 어떤 용도로 쓰일 것이려고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지 그걸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What is for? 이렇게 되겠네. 이걸 왜 만들었냐는 건데 일단 요 커리큘럼 자체는 기본적으로 MOOC입니다. MOOC 그러니까 매시브 오픈 뭐 커리큘럼이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이죠. 그죠? 매시브 오픈 온라인 커리큘럼. 그럼 이거 뭐 롤 모델을 따진다 그러면은 뭐 유데미나 이런 것들이 롤 매들이 되겠죠. 유데미나 유데스티나 혹은 MIT 대학의 edX 오픈 코스웨어 등이 롤 모델이에요. 그걸 이제 추구하는 바인데 그런데 조금 여기와 좀 다른 오픈에시 캠퍼스만의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는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럼 무엇과 다른가 이게 유데미나 유데스티나 오픈코스웨어와 같은 여타 다른 other MOOCs 인 이런 것들과도 다르고 다음에 기존의 학교와도 달라요. 기존의 어떤 학교나 학원과도 다릅니다. 나도 다르다. 왜 다른 무엇이 다른지 그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그래서 기존의 MOOC와 다른 점이 뭐냐라는 건데, 기존의 MOOC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걸 한번 또 생각해보고. 다음에 기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존의 학교와는 또 무엇이 다른가? 학교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요걸 좀 정리하는 건데 기존의 MOC와 달리 그러니까 다른 오픈에시 캠퍼스만의 특징 OC의 특징이 무엇이냐는 건데 OC의 경우에는 지향점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OC는 단 하나의 지향점 가지고 있죠. 또는 목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그것은 교육 도시 건설이다. 교육 도시에 입주할 시민들을 모집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도시 내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 그것이 오픈에시 커리큘럼에서 가르치는 교육하는 지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OC가 제공하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의 뚜렷한 지향점입니다. 뚜렷한 지향점. 달리 말하면은 OC 오픈에시 캠퍼스는 OC에는 굉장히 very opinionated school이라고 해야 되나요? School or institution이라고 해야 될까요? Institute. 굉장히 어떤 하나의 정확한 지향점과 의견과 가치관이 있는 그러한 커리큘럼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법령이죠. 기존의 MOC들은 다 법령이에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유데미에서 파이썬을 공부한다. 유데스티에서 뭐 자율주행을 공부한다. 오픈코스웨어에서 전자공학이나 전자기학을 공부한다. 그래서 그 배운 것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이냐? 그거는 이 양반들이 관여하지 않죠. 파이썬을 배워서 웹 디자인 회사에 들어갈지,
아니면은 무슨 뭐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을 할지 데이터 과학을 할지 일기 예보하는 데를 할지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냥 범용 코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전부 다. 제너럴 퍼포스한 과정들을 제공하지만은 오픈에시 캠퍼스가 제공하는 수업들은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교육도시 건설과 운영에 참여할 인적 자원의 양성이라고 하는 목표입니다. 물론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뭐 과정이나 뭐 파이썬 과정이나 뭐 여타 다양한 영어나 수학 공부를 해서 다른 데에서 쓰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써먹을 수도 있죠. 뭐 오픈에시 캠퍼스에서 배운 영어라고 해서 다른 뭐 타임지나 이런 걸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쓰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기본적인 목표가 뚜렷하다는 것. 그것이 기존의 MOOC와 다르고 다른 점이고. 그럼 학교와는 뭐가 다르냐는 건데 학교와 다른 점은 기존의 학교는 다 학교는 자국민을 대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어떤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또 기존의 학교는 마찬가지 학교의 경우 정해진 커리큘럼 있고 강사 혹은 교사 혹은 교수 요원에 의해서 요원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면 그리고 시험도 있죠. 시험과 평가를 통해 선발한다가 학습자를 선발 등등이 기존의 학교죠. 그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오픈에시 커리큘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혀 다른 시스템 움직입니다. 첫째는 다국적이에요. 그래서 오픈에시 OC에는 다 처음부터 다국적을 목표로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중일, 한국과 중국과 일본, 그리고 아시안 9개국 물론 여기 한정되진 않습니다만은 주요한 학습자 집단으로 상정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만을 학습 대상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를 영어로 해야 되지 않느냐?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로 해야 되지 않나요?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왜냐니까 한국어 자체가 이미 국제어가 됐다는 거예요. 자체가 국제어. 대표적인 게 방탄소년단이잖아요. 한국어 가사로 노래 부르고 다 하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로 강의한다 하더라도 한국어 강의, 그렇죠? 한국어 강의 이것을 한국어 자막을 추출하고 이것을 자동 번역하고 다음 이것을 수정합니다. 현지어, 그렇죠? 현지어 각국 현지어로 자동 번역하고 현지인이 수정하는 메커니즘. 이렇게 할 것을 상정해서 강의들을 녹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좌라고 하는 상품이잖아요. 상품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오픈에시 플랫폼은 처음부터 다국적을 목표로 했느냐?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겠다는 홍익 인간이냐?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떤 영업, 그러니까 시장, 해외 교육 시장 개척이냐? 물어보는데 이것도 역시 아니다. 그럼 뭐냐는 거죠. 그럼 왜 처음부터 다국적을 목표로 하겠느냐는 거죠. 그거는 그 이유는 교육도시의 학습자를 연령을 이제 8세 정도로 봐요.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시작할 수 있고 나중에 자리가 잡히게 되면은 만 3세부터 가능하겠죠. 만 3세부터 평생교육이니까 평생교육을 하는데 요 학습자들의
국적을 따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학습자들의 국적이 다양할수록 좋다는, 할수록 좋다. 왜 다양할수록 좋을까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또 말씀드릴게요. 그럼 학습자들의 국적이 다양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한중일, 위에서 말했던 이란 국가들, 그래서 아시아 국가든 전 세계 어느 나라 국가든 전 세계 어디서든 어디서든 고시 수강이 가능해야 된다. 이 가능하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니까, 수강료 정책도 한국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아시안 국가들의 어린이나 청소년이나 시민들이 부담 없이 학습할 수 있는 비용. 그래서 월 1,000원으로 잡은 거예요. 월 1달러. 월 1달러의 비용으로 유치원부터 쭉 대학원까지 영어, 수학, 물리, 화학, 생물, 그리고 무엇보다도 컴퓨터 과학을 제공. 무한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러면은 학습자들의 국적이 다양할수록 좋고 월 1달러 정도 수준이라면 필리핀이든 캄보디아든 미얀마든 라오스와 같은 좀 저개발 국가의 학생들도 인터넷만 된다면은, 그리고 PC만 쓸 수 있다면은, 인터넷과 PC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얼마든지 인공지능이나 로보틱스나 뭐 파이썬이나 뭐 심지어 하스켈 같은 고급 언어를 공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하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죠. 왜 학습자들의 국적이 다양하도록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국이 어떤 해외 봉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느냐? 해외 봉사 차원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니까, 교육도시의 시민들을 모집하게 하는, 교육도시의 시민들을 각국에서 모집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교육도시의 시민들, 교육도시는 일단 인구가 5만에서 10만원 정도, 인구 10만을 예를 가정한다면 10만의 교육도시 한다면 이건 자급자족 도시란 말이에요. 자급자족 도시고 기업 도시입니다. 교육 도시 자체가 하나의 기업입니다. 그죠? 도시 자체가 기업이에요. 기업 도시고, 그리고 교육이 목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교육이 목적인 도시이기도 하고, 그죠? 이러한 도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는, 처음은 시행착오가 많을 수밖에 없죠. 시행착오가 불가피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스템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코딩해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전국에는 표준 도시 설계도가 나와줘야 되는 것을 산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세계 각국의 인재를 유치해야 되고, 그죠? 근데 세계 각국, 유럽에서 한국으로 오라 그러면 누가 오나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한중일과 아시안에서 이런 고급 인력들을 유치를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시안에서 해서 1차로 유치를 하죠. 1차로 유치.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커리큘럼과 세계 최고 수준의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 그룹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건 또 별도의 주제입니다. 이건 또 별도의 에피소드에서 다룰 거예요. 어떻게 세계 최고의 교육 지도자들을
그러니까 MIT 교수 수준의 사람들을 우리 오픈에시 캠퍼스의 교육 지도자로 유도할 것인가? 그거는 별도의 또 에피소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과제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러한 멤버들이 교육도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갈 인적 자원이 된다는 거죠.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한국뿐 아니라 한국의 5천만 인구만 대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따라서 한국 남한이죠. 정확히 말하면 남한의 5천만 인구 바람직하기로는 북한의 2,500만 2,500만 그죠? 그리고 중국의 15억 일본의 1.3억인가요? 1.2억인가요? 더하기 각국 인도네시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다 합치면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대략 30억 인구 정도 30억이 더 되죠. 인도까지 치게 되면은 거의 뭐 40억도 더 될 것 같은데 한 5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그 인구들 속에서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에 모여서 교육도시를 설립하고 운영하고 그리고 시민으로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멤버들로부터 뭐 말이 옆으로 좀 샜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부가적인 효과도 있다는 거예요. 부가 효과도 있습니다. 뭐냐니까 결국 교육도시라는 것은 이것은 과정이라고 했었잖아요. 교육도시는 과정이고 결과물은 뭐죠? 결과물은 표준도시 되겠죠, 그죠? 교육도시라는 과정을 거쳐서 표준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이 표준도시를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 건설하는 것이 결국 전국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란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처음부터 세계 각국의 인재들이 교육도시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거죠. 왜냐니까 그 사람들이 교육도시에서 교육도시 시민으로서 역할도 하고 그죠? 탁월한 인재들이 교육도시 시민으로서 역할하고 교육도시에서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교육도시가 완성되었을 때 완성된 교육도시를 각자의 국가, 자기가 소속된 국가로 돌아가서 건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처음부터 어떤 목표했던 바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육도시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교육도시는 어떻게 시작하고 운영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 오픈에시 캠퍼스를 통해 세계 각국의 수강자를 모집. 그런 다음에 수강자들 가운데 우수한 학습자를 선정하는 거죠. 시험을 통하지 않고도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통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게 오아시스잖아요. 오아시스로 우수 자원을 선정할 수가 있죠. 이 선정된 자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선정된 자원들을 한국으로 유치하고 그죠? 한국에 건설된 교육도시의 학습자 집단으로 설정하는 거죠. 인구가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인구 10만의 교육도시다 라고 하면 가령 그렇다면 그중 2만 전후가 도시를 운영하는 전문가 그룹이 될 거고 그리고 전문가 플러스 지도자 그룹이 되겠죠. 지도자 그룹 나머지 8만이 바로 여기 선정된 자원들이라는 거죠. 선정된 자원. 그 중에는
뭐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 중국 사람, 뭐 필리핀 사람 뭐 다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요 2만 명의 전문가 지도자 그룹과 8만, 합해서 10만이잖아요. 이 10만 명이 하나의 기업을 구성해요. 그 기업 이름이 바로 교육도시예요. 교육도시라는 이름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교육도시가 이게 시작되는 과정이에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운영은 이 사람들이 해나가는 거죠. 이 10만 명이 해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결과물이 뭐예요? 운영 후의 결과물. 운영, 예를 들어서 가령 10년간 운영을 한다. 운영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교육도시를. 이거는 새로운 주제 10번으로 해야 되겠네요. 가령 교육도시를 10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그것은 1번 선정된 자원들이 10년간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교육도시에서. 그죠?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왔으면 그 친구들 대학생이 될 거고, 대학생들이 왔으면 그 친구들은 뭐 30대가 되겠죠. 그죠? 어쨌거나 뭐 10년 동안 공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도시에서 10년간 학습한 전문가, 새로운 전문가 집단. 전문가 집단이 배출될 것이고. 그죠? 두 번째는 뭐가 되나요? 교육도시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전자동 자본주의, 지난 에피소드죠. 자본주의를 뭐 100%가 되던, 90%가 되던, 50%가 되던, 30%가 되던, 어느 수준, 어느 단계까지, 그죠? 어느 단계까지, 일정한 수준의 이런 도달한 시스템이 도출될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는 일단 10만 명이 굉장히 이거 뭐 국적과 민족과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그죠? 다양한 가치관, 다양한 민족, 종교, 가치관, 문화, 관습을 가진 이질적 인구가 만들어낼 새로운 문화의 전형이 도출될 겁니다. 새로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법부터 해서 목욕이라든가 교통질서라든가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체육 스포츠라든가 어떤 삶 모임이라든가 각종 전혀 지금의 한국의 밥을 짓고 밥을 먹는 방법, 일본의 방식, 중국의 방식, 그런 어느 국가와도 다르면서도 분명히 예술적으로 한 단계 고양된 새로운 삶의 방식. 그죠? 우리 또 얘기하고 있던 것이 자연과의 공존. 그죠? 지속 가능한 삶이었잖아요. 지속 가능한 삶의 한 가지 표본이 도출될 수 있다. 요게 오픈에시 캠퍼스와 교육도시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가 처음부터 뭔가 좀 많아 보이고 뭔가 좀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목적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